네, 다음은 리셀러 셋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셋업이 1, 2, 3, 4, 4가 정의 중에서 마지막인데요. 리셀러 셋업. 그래서 보통 컨택 인포메이션, 리셀러의 컨택 인포메이션을 스타트 화면에서 바꾸는 법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주요 리셀러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메인 스크린의 투 이미지, 고객 화면에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지금 여기 왼쪽 밑에 헬이라고 돼 있는데요. 요거를 이제 자기 걸로 정보를 바꾼다는 겁니다. 왼쪽 그 하단이요.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 보면, 일단은 메인, 이 화면이 이제 메인 스크린이라 그러는데, 메인 스크린의 오른쪽도 요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요. 좌측의 하단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, 고객 화면 쪽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 바꾸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일단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고요. 그래서 들어가서 4번 누르고 여기 보면 리셀러 셋업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해리 이름치고 9052741155 이거 치면 이제 그 정보가 그 스타트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. 그다음에 여기 그 이미지가 3개 있다 그랬죠. 그래서 여기 메인 메뉴 레프트, 메인 메뉴 라이트에서 각각 파일 타입은 JPG고 그 사이즈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. 이걸 선택을 해서 로드를 한 다음에 파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리셀러에서 설명드렸고요. 제가 이걸 누르고 보면 이제 해리 요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.